염색산업단지가 있는 서구 평리동 일대. 주민들이 느끼는 매캐한 냄새는 여전합니다. 최근 3년간 서구 지역 전체 민원 527건 중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9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염색산단 악취로 특정한 경우가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도심에 있는 뭐 염색공단이라든가 뭐 화력발전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좀 그렇기도 그렇고 이것도 뭐 수대고 역사 생기고 뭐 이렇게 한다 하는데 먼저 이런 공해 요인부터 뭐 해소가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구청은 환경청과 합동 점검을 벌이고 악취 방지 시설을 계속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악취 배출 물질이 늘었습니다. 매캐한 냄새를 일으키는 알데하이드류 배출량은 지난 2015년 11.2kg에서 지난해는 43.1kg으로 74%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니트 제조업과 화학 제조업에서 이 알데하이드류 배출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악취 방지 시설의 노후화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체가 10년 넘게 쓰다 보니까 이게 걸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자꾸 이제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업체가 많이 차지한 부분을 바꿔서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은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이렇게 대기 오염 물질을 걸러주는 그런 흡착 장치나 이런 시설들을 제때제때 못 갈아주고 있다는 거죠. 서구청은 관리와 감시 활동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있는 기존 시설도 잘 이렇게 관리를 하면 저감량을 한 5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이때까지 이제 개별 기업에다가 이걸 관리를 맡기니까 관리가 올바로 되지 않고 그냥 방치한 상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좀 충실히 하겠다 그런 말씀. 현재 서구청은 악취 방지 시설 교체와 각종 화학 물질 저감 정책 등 대기 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하지 않은 이상 악취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TV로드 뉴스 김민재입니다.